20여 년 전에 이제 마지막 레슨을 받으신 오늘 사모님 기본기 완전 싹 잡아드리고 할 거예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첼로피아 시청자 여러분, 첼로피아입니다. 네, 오늘 첼로피아 골목 레슨 첫 번째 학생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는 오늘인데요. 날씨가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어제까지 정말 따뜻하고. 오늘 신청자분 같은 경우는 교회의 원로 사모님이세요.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고 찬양으로 기쁘게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계신데, 예전에 첼로를 배우시다가 목회 등으로 많이 시간이 나지 않으셔서 현재는 첼로를 배우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가서 사모님의 정말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고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하나 하고 갈게요. 이게 저희가 농부와 첼리스트가 키운 들깨인데요. 진짜 이게 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시죠? 정말 요새 약 안 하고 되는 게 없다는 거 정말 아실 거예요. 병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약을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면 가격이 두 배로 뛰는데, 조금만 하다 보니까 인증 같은 거 받을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건강한 들깨거든요.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볶아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게 너무 맛있네요. 오늘 이거 사모님 선물로 들고 가는데요. 사모님께도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하고 한번 맛이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뭐 크게 홍보도 안 하고 올려놨는데 별점이요,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이거 뭐 가족, 지인, 친구 찬스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찐 리뷰거든요. 한번 이거 보여드려요. 농부와 첼리스트라고 저희 이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보시면은 저희가 진짜 홍보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처음이라 조금인데, 보시면 리뷰가 5점 만점입니다. 네. 상태 너무 좋다고 많이들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저희가 올해도 새로이 또 이번엔 조금 많이 해볼까 하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찾아뵙는 사모님 댁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산 속에 화목이 있어요. 진짜 풍경이 정말 예술이에요. 기쁘게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니까 얼른 갈게요. 여기가 사모님의 찐 화목입니다. 너무 예쁘죠? 정원도 이렇게. 사모님!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속에 살고 있는, 글쎄, 첼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키운 거예요. 세상에. 저희 키운 들게요. 들게 너무 좋죠. 진짜 뭐 씹으면 더 좋은데, 약을 하나도 안 한 거니까. 아, 진짜요? 네. 괜찮아요? 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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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지 않은 거. 볶지 않은 게 더 좋다고. 약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첼로 진짜 배우신 게 그렇게 오랜 건 아니시죠? 글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소리는 그 점검을 받으러 다녀요, 내가. 약간 근데 좀 손을 봐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약간의 잡음이 그쵸? 나긴 해요. 그쵸? 잡음이 있어요. 왜냐면 봐야 돼. 한 개월 동안 이거 뭐,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데, 한참 됐어요. 6개월 매번 말이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했지? 석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아니요, 6개월에 한 번만 받아도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전공생 아니고서야 6개월에 한 번씩 그게 안 되죠. 저거는 내가 루마니아에서 사가지고 왔다. 이거. 이거요? 됐었는데, 우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거 추금기인가요? 네네네. 이거 옛날에 유성기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예술작품들이 많아요. 기본기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연주 당장 막 그런 것보다도 기본 소리 싹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연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기본 연주법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300 들어가도 고쳤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여기 오르들었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300이 들었는데 아직도 여기 안 나왔어. 이게 나와야 그렇구나. 되는데. 아침이. 이거 고치기 어려운 거. 그렇죠. 제가 직원이 있어요. 그래요? 직원이
있어서 이따 싹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트링으로 한번 그어보실게요. 그래요. 네. 지금 이거 엄청 내가 볼 땐 땡기 많이.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땡겨져 있는 게 좋긴 해요. 너무 안 땡겨져 있으면 여기에 닿아서 지지직 소리 잡음을 낼 수 있어요. 안 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올 때 찍 소리가 나는데 너무 안 낮아가지고? 네, 너무 낮진 않은데요. 그럼 지지직 소리가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사모님 기본기 완전 싹 잡아드리고 할 거예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이거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필로를 앉으셨을 때 의자의 3분의 1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앉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사모님 그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냥 바로. 바로 일어나지세요? 편안하게 앉고 바로 이렇게 일어서. 아, 그 정도로? 네. 완전 이렇게 앉아버리면 못 일어나죠, 한 번에. 그 상태. 이 윗가슴 부분. 딱 이렇게 되신 상태가 최적의 상태예요. 이게 요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불편하고 꺾이고, 요렇게, 요렇게 약간 받쳐주는. 이렇게 가슴팍으로 받쳐주는.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오셔야 돼요. 요쪽. 명찰 폐용하는 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어볼게요, 한번. 네, 마. 지현만. 자, 보시면 지금도 악기가 좀 돌아가 있죠? 돌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잉을 하실 때 그냥 네바 아무렇지 않게 그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소리나 여기에서 나는 소리나 다 똑같은 음색과 음량을 유지하면서 가보시면 소리가. 네. 엄지손가락이 좀 약해 내가. 약간 네. 누르려고 해도 이게 네네. 내가 옛날에 이게 수술한 적이 있어. 이게 뭐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해. 이성 들리는 네네. 거야. 근데 이걸 집으려면 어려워 내가. 여기서는 얘를요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보시면 솔에서 라 할 때 라는 여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따라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양이 살거든요. 그치.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더 힘드니까 따라 나와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눌러주면서 이 줄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누르시기도 더 편한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손이 잘 안 눌려져 있어요. 왼손이 잘 안 눌려져 있고 악기도 아까 그 원래 하시던 대로 이쪽으로 돌아와 있고 활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핑거링을 또 이따 바꿔드릴게요. 핑거링이 지금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핑거링 그쵸? 되게 바꿔요. 핑거링도 좀 요령이에요. 그거는 이제 죄송하지만요. 제가 독학한 거예요. 여기 포지션까지? 누가 알려준 건 아니야. 그러셨구나. 알려준 거는 기본만 알려줬지. 그다음부터는 나 혼자 해놨기 때문에 엉치면 약간 엉터리도 있지. 어렵게,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엉터리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나는 소리만 내면 된다 싶어가지고. 소리 내. 신경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 그 정석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소리만 내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고쳐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아. 하신 다음에 그것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곡을 무슨 곡을 하셔도 한 마디 두 마디랑 좀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한 마디 두 마디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근데 채우는... 이 손가락 포지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브릿지 교체해드리고 그다음 애프터 랭스 길이 맞춰드리고 여기 터진 것까지 오케이. 저희가 오케이. 저희 공방에서 싹 이중간 현악기 공방에서 싹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악기로 가져다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작은 배너 테스트예요. 네. 대한민국 최고로 맛있는 건강하고 고소한 들깨는? 농부와 첼리스트의 들깨 현악기 제작과 수리 넘버원이 될 공방은? 이준근 공방.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오늘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너무 좋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사모님과 즐거운 컨설팅 첫 번째 컨설팅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네 저희 다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악기 한번 수리해가지고 다시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슨을 받으시고
계속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좀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이제 버릇들이 조금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신데도 금방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니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자세가 좋아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즐거운 컨설팅 신청해 주셔서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학생분들 만나보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오늘 악기 수리가 다 완료돼서 사모님께 악기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수리가 풀칠, 그리고 애프터랭스, 그리고 브릿지를 새로 교체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보통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약 4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걸 전부 무료로 네, 저희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선물을 해드려야겠죠? 네, 더 좋은 소리를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사모님 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사모님! 잘 왔어요. 네. 악기 수리가 다 돼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풀칠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브릿지도 완전히 교체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얘는 못하시고. 애프터랭스까지 다 했습니다. 네, 다 해서 저희가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려면 보통 감사합니다.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너무너무 저희 이제 기쁘게 소리 선물로 받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컨설팅 잘 마쳤고요. 악기 수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뵀는데도 자세가 많이 안정적으로 변해 계셨습니다. 네, 첼로피아 소리 컨설팅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전국 어디라도 신청해 주시면 사연 읽어보고 저희가 선장이 되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신청,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